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과 22학번으로 합격한 최예진입니다. 서울대 지원 전략이 뭐였을까요? 부족한 내신을 보완을 하려고 활동에 좀 주력해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서류에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 실기 학원 다니면서 성적에 대한 부분을 실기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어떤 걸 중점적으로 실기를 했나요?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해가지고 좀 저만의 시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좀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서울대가 기초 소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기할 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실기고사 때는 코엑스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사실 방송 같은 것도 다 실제로 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스피커로만 들었고 분위기도 조용하고 그래서 실기고사장 분위기는 조금 딱딱했습니다. 실기고사는 도장에 실루엣이 나오고 그 도장을 생각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옹이가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도장에 옹이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도장을 날이난 면을 함께 그려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디자인과를 희망을 하다가 공예과로 중간에 바꾼 케이스여가지고 뭐냐 생기부에서 좀 디자인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를 공예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썼고 뭐 자소서 같은 부분에서 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나 그런 걸 강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좀 일반적인 책을 적더라도 남들이 가지는 그런 흔한 감상이 아니라 저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저의 경험을 살린 그런 감상평을 적었습니다. 저는 면접할 때 굉장히 짧게 했는데요. 굉장히 교수님들이 가까이 계셨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수능 잘 봤냐 어땠냐 왜 이 전형으로 지원했냐 그런 가벼운 것들 물어보신 다음에는 그냥 계속해서 뭐 사적인 질문 하셨습니다. 왜 미술 말고 잘하는 거 있냐 아니면은 뭐 형제자매이냐 이런 식으로 좀 사적이고 가벼운 질문만 하시고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말고 잘하는 거 있냐고 물어보셔서 운동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학교 대표로 멀리뛰기 선수로에 나간 적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본인도 멀리뛰기 했었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미터 뛰었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되게 분위기도 훈훈했고 그거 말고도 뭐 형제자매 있냐 이래서 언니 있다 이랬더니 뭐 친하냐 그냥 그 정도만 물어보시고 별로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안 물어보셨습니다. 저는 내신 기간에는 일단 기간을 한 3주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뭐 수업 하면서 썼던 필기 노트 같은 거 그냥 통째로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탐구 과목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좀 점수를 잘 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다니고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문제집 사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올렸고요.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한 인강을 활용하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거를 스스로 복습을 해가지고 제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고3 때는 안 다닌 거예요? 고3 때는 학원 안 다녔습니다. 미술학원만? 네. 실기 경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, 고1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1 때는 그냥 소묘 같은 간단한 것만 했고 2학년 때부터 기초 디자인이랑 기초 소양이랑 이런 거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기초 디자인을 공부하느라고 잠깐 쉬어서 한 6개월 정도 기초 디자인하고 기초 소양은 2학년 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. 입시할 때 가장 힘들었던? 성적에 대한 거를 좀 맞추려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동시에 좀 실기를 병행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딱히 극복 방법이 없고 그냥 언젠가 끝나겠지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. 그냥 버틴 거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?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때 미술 관련된 거 최대한 많이 해두고 경험 쌓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쌓아두고 느낀 점 같은 것도 기록해두고 그럼 나중에 서류 작성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
그런 것도 노력하고 그러면서 학교 공부랑 내신 같은 것도 열심히 챙기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파이팅!